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면의 칼날에 주인공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혈기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탄지로가 대장장이 말해서 상현우 교쿠와 상현사 한테꿀 퇴치하고 타마루를 만나 탄지로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게 돼서 오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지금 그렇다면 아빠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타마요는 지금 탄지로는 급하게 무한성으로 불려가게 된 상황. 아무래도 상현의 혈기 두 마리가 퇴치당했기 때문에 비상소집을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탄지로에게는 비행을 붙여놨기에 이로써 무한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상황. 메이코는 내가 반드시 인간으로 데려줄 테니 너는 당장 무한성으로 가 모든 원흉인 부잔을 처치하라고 했죠. 탄지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즈코가 다가와 탄지로의 손을 꼭 잡아줬고 그러자 네즈코의 기억이 탄지로에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탄지로가 네즈코를 납치한 후에 이곳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며 껴안았던 기억, 그 따뜻한 온기는 평소에 알고 있던 가족들을 누구보다 아끼던 아빠의 모습이란 걸 느꼈죠. 탄지로는 그의 마음을 다잡고 지금 당장 아빠를 만나러 가겠어요 라고 말했고 타마요는 당신 희망이요 운을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대로 탄지로가 있는 곳을 따라가 무한성에 도착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까마귀를 보내 귀살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한편 남은 상인의 혈기들과 탄지로는 부장에게 불려나갔고 이번에 귀살대 검사들에게 지금 있는 두 마리의 상현 빼고 모두 퇴치당했다는 것에서 부장은 엄청난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그 뒤 부장은 뭘 보고 싫다고 상인들에게 꺼지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묵묵히 다른 곳으로 갔는데 상인이 도우마가 갑자기 탄지로에게 잠깐 나 좀 보자고 했죠. 탄지로는 도우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도우마는 거참 부자님이 저렇게 화내실 때마다 온몸이 부서질까봐 무섭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째 수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물었고 도우마는 솔직히 말해보라고 너는 부자님이 방금 전 화를 냈을 때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같던데 설마 부자님의 저주를 벗어난 것이냐고 정말로 그게 가능한 것이라면 혹시 그 방법을 나에게도 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도 아까 부자님이 화내실 때 고통을 느꼈다고 했지만 도우마는 씩 웃으며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죠. 탄지로는 속으로 이거 큰일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무시하고 돌아섰지만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이 순식간에 날아와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곧바로 해의 옵을 시연해 그 얼음들을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흥미로운 듯 너 사실은 처음부터 부장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거지? 라고 물었죠. 도우마는 어차피 탄지로가 부장의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냥 자신이 탄지로를 흡수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우마는 매번 무잔이 열받을 때마다 저주로 인해 협박받고 제안받는 게 열이 받았고 어떻게든 자신도 무장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싶었죠. 탄지로는 젠장 아직 탄지로를 만나지 못했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해협을 시전한 뒤 그대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도우마는 자신의 공격이 마치 예상이 되는 듯 전부 막아내는 탄지로의 모습 그리고 차분한 모습으로 강력한 참결을 날려대는 그의 모습에 마치 코쿠시보가 떠올랐고 귀할 때 주쿠베 검사가 혈괴되면 다들 이 정도로 실력을 지니게 되는 건가? 싶어 놀랐죠. 탄지로는 인간 시절 반전을 발현하고 혈기의 모습으로 신체력이 강화되자 예전 요리치로부터 내려오든지 바로 내비치는 세계의 영역까지 깨우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도우마가 자신을 공유하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고 그의 기습을 대비할 수 있었죠. 더군다나 도우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귀살대 검사들을 상대할 때 검사들이 호흡의 검술을 쓰면 불레지는 얼음 혈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검사인 탄지로를 쉽게 앞본 것도 있었는데 탄지로는 혈기의 몸을 지녔을 만큼 폐에 들어오는 냉기 결정에도 아무렇지 않게 근접해 싸울 수 있었죠. 그렇게 탄지로는 도우마의 몸 곳곳을 해외업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도우마는 탄지로의 공격에 베어보니 탄지로의 칼이 귀할대 검사가 쓰는 일륜도라는 걸 알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현이의 체면이 있지 이런 귀할대 출신 따위에게 질줄 싶으냐고 얼음 분신을 소환해 합동 공격을 했지만 탄지로의 내비친 세계에는 그 분신의 약점이 뻔히 보였고 별다른 수고 없이 분신을 박살내버렸죠. 도우마는 그의 자신의 최대 혈기술인 우빙 수련보살 시연에 탄지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언제 코코시분에 무장이 난입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여유가 없었고 빠르게 하나하나씩 찾아 없애야 했기에 도마를 상대로 여유를 부리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탄지로는 곧바로 해오 14명을 시연한 후 얼음보살이 묵직한 공격들을 전부 막아내며 몸의 관절 부분을 내리쳐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뒤 도마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방어하려고 둘러놓은 얼음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마침내 팔다리 그리고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상해사 마카자를 이기고 올라왔던 이 자리를 이렇게 다른 혈기에게 뺏기게 되는 거냐고 허무해했고 상현이가 된 걸 축하한다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나는 그딴 자리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무장을 죽이는 것이 목표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무한성에 도착한 탄지로는 어디선가에서 강한 귀끼리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중 하나의 냄새가 바로 탄지로라는 것을 알았기에 곧바로 그곳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탄지로의 앞에 누군가가 쓱 나왔고 그의 눈에는 상인일의 표식이 박혀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옆쪽까지 이렇게 기척도 없이 올 수 있는 건가 소름이 끼쳤고 분명 이 검사는 지금까지 만난 어떤 혈기보다도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탄지로는 하지만 어차피 맞붙어야만 하는 상대 공포심을 진정시키고 곧바로 해협을 지어냈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 카마도 가문의 아이인가? 해협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미 수차례 해협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라고 하며 달해협을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둘의 참격은 부딪히게 되었고 엄청난 풍압이 주변으로 퍼지며 폭풍이 일어났죠. 탄지로는 한압을 겨룬 것만으로도 이렇게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니 라며 훔치 쫄아 있었는데 코쿠시보가 틈을 주지 않고 빠른 스피드로 탄지로를 압박했습니다. 탄지로는 반점의 힘을 모두 이끌어내 분전을 했지만 숱한 세월을 검술을 달려내온 코쿠시보의 노련한 앞에서는 쉽게 읽혔고 몸 곳곳이 베어버리며 쓰러지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이 정도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꽤나 훌륭하구나. 그 어린 나이에 반전까지 발휘했다니 하지만 그 반점은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혈기가 되어야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에게 어떤 희미한 기억이 들어왔는데 어떤 한 남자가 다른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네 형이 혈기가 되어버렸다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네가 할복으로 책임지라고 마구 쏘아댔었죠. 탄지로는 부들대며 당신이 바로 귀살대 주에서 처음으로 혈기가 된 배신자였군요 라고 하며 겨우 일어났지만 코쿠시부는 귀살대의 멍청한 검사력들은 나를 이해 못하겠지. 난 이 영원한 몸을 얻고 최강의 검술을 손에 넣게 되었다. 너네 호흡은 이미 옛 유산일 뿐 요리치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만 죽어라 라고 하며 칼을 내리쳤고 탄지로는 방어를 했지만 멀리 튕겨나가 나뒹굴었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코쿠시보가 탄지로를 마무리 지으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순간 해협 참기의 나라와 코쿠시보의 팔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살짝 웃으며 그래 이래야 그래도 게임이 되려나? 인간과 혈계 싸움은 좀 불공평했었지. 이제서야 진짜 해협과 달해협의 싸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며 탄유로를 바라봤죠. 탄유로는 묵묵히 다가와 온몸에 상처 가득한 탄유로를 받고 고고히 분노를 표출하며 해협을 지전했습니다. 그렇게 탄유로와 코쿠시보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탄유로는 저만치 물러나 그 싸움을 경이롭다는 듯이 쳐다보게 되었죠. 둘 다 혈기인 만큼 부상에 두려움 없이 싸우며 서로의 몸을 베어버린 것의 연속. 탄유로는 자신은 절대 탄지로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탄지로 역시도 코쿠시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코쿠시보의 신체력은 베인 곳을 바로 재생해 목이 베이는 틈을 주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너도 내리치는 세계에 들어왔나 보구나. 지금껏 만난 검사들 중에 유일하게 나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거라. 지금껏 너 같은 검사를 만나는 것을 기다렸지 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피식 웃으며 하긴 요리치 같은 경우는 너를 노인의 몸으로도 완전 발라버렸으니 대등한 상대는 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 일을 어떻게 알았지? 그 사건은 나와 요리치밖에 알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에 당황했죠. 탄지로는 그의 탄지로에게 탄지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직 너는 싸울 수 있다. 혁도를 시전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혁도의 존재까지 아는 건가? 흥 저런 애송이가 혁도를 발휘할 리가 없다 라고 무시하며 다시 달의 호흡으로 탄지로를 공개했고 탄지로는 그런 코쿠시보를 막았죠. 탄지로는 혁도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당황하다가 어째선지 아까 탄지로와 코쿠시보의 대화에서 어렴풋이 자신의 기억이 아닌 다른 기억이 흘러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것은 바로 탄지로가 쉬고 있는 요리체일 윤도로부터 흘러들어온 듯한 어떤 각막과도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탄지로가 그 일륜도에 자신의 모든 투기를 넣자 마치 칼이 의지와 공명하듯
붉게 물들어왔고 산으로는 그대로 그 혁도로 해협을 시전했죠. 혁도에 휘감긴 해협 참격은 엄청난 파워와 속도로 날아가 코쿠시의 몸을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엄청난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베인 곳은 계속해서 불타올라 재생이 되지 않았고 코쿠시보는 예전 요리이치에게 배웠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당황했죠. 탄이로는 탄이로가 혁도 발현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자신은 아무리 칼에 힘을 줘봐도 혁도 발현이 안 되었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의 몸이 아닌 혈기의 몸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혁도의 공격에 코쿠시보가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을 보자 탄이로가 기세를 몰아 해협으로 코쿠시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탄이로는 공중으로 뛰어오른 뒤 그대로 낙하하며 코쿠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책의 패배 후 그 굴욕감을 씻기 위해 해외협의 계승자인 카마노 가문의 검사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죽여왔고 한동안 일주일 활약이 뜸해지자 결국 해외협이 끊긴 거냐고 기뻐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해외협 검사들에게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에 끝내 나는 요리치를 넘지 못했다 라고 절망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며 마지막 힘을 짜내 일기역으로 뻗은 달의 호흡이 탄지로의 오른쪽 다리 하나를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아직 무장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잘린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에 절망했고 이제 검사로서의 수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탄지로의 잘려진 다리를 보고 괜찮느냐? 라고 물었다가 그 순간 여러 참객들이 날아온다는 걸 알아 탄지로는 해외업으로 그것들을 전부 쳐내며 쓰러진 탄지로를 붙잡고 뒤로 한 걸음에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객들이 날아온 반대편에는 부자니 호 이거 감히 혈기 주제에 나를 배신하려느냐? 라고 하며 걸어나왔고 공격이 날아온 쪽에는 탄지로의 지원 요청으로 오게 된 비알대슈들이 있었죠. 쿄조라 미치리는 탄지로를 어서 내놔 라고 당장이라도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고 다른 주들은 탄지로보단 태초의 혈기 무잔을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버러지들을 한 번에 총세해버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걸어나왔고 주들은 일단 무장부터 죽여야 한다며 다같이 뛰어들어가 무장을 공격하며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도 꽤나 장편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음 시나리오가 마지막 부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8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